범인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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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죽어요! 얘 사람 죽어요! 야. 야. 안녕하십니까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몽어스라는 마피아식 형식의 게임인데, 이게 요즘에 스팀에서 굉장히 핫한 게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정말 야심차게 무려 9분의 스트리머 분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와봤어요. 한번 출석 체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한 번씩만 합시다. 일단 다 네. 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힐린 씨? 네. 메데터? 메데터? 어. 제가 군만두를 구워왔더니 지금 아이스 군만두가 돼가지고. 아, 오케이. 8분 내로 먹고 올 수 있어 없어? 가능, 가능. 쌉 가능? 오케이, 갔다 와. 큐티? 네네네네. 림펌? 네. 아트? 남. 귀농왕? 맴. 큐미? 맴. 하양발? 네. 안 부른 사람? 네, 여보세요? 다온. 안녕하세요.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게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연습으로 연습 게임을 세 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룰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명이 합방이다 보니까 너무 사운드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때 빠르게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으면은 전 패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대회식으로 할 거거든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상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5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오~ 이 정도면요? 아까 죽어라 하라고. 죽어라 생존하고 죽어라 죽이고 막 그래. 상금을 5만원 준다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5만원 줘! 자기야 이러지 마. A few inches later. 림범님 화이팅! 뭐야? 힐리님 화이팅! 개 시끄러워. 아우 이거 나 이 새끼! 죄송합니다. 저녁에 뭐 먹였어요 형? 왜 저래 쟤? 자 일단 그러면은 게임을 켜봅시다. 저 들어왔어요. 잘 들어온다 다들. 색깔이 여기 누르면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하양색이랑 저랑 바꾸실 분? 저도 오늘 흰색이 마음이 흰색이어서 야구 못하겠는데. 하늘색, 하늘색 주세요. 하늘색.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파란색 주세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흰색 할게요. 여기 장터였어? 대구님 레이테어 게임 해도 네. 되지? 생존자들은 맵에서 일어나는 임무를 주는데 그 임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뤄내면 우리의 승리예요, 생존자가. 그리고 범인은 하는 척 하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죽이면 시체가 남는데 그 시체를 어떤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해서 여기 시체 있어! 이러면 이제 회의가 시작돼요. 이제 거기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범인은 이제 죽도록 거짓말을 하겠죠? 질문 있습니다. 한 번에 몰려다니는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두 명이요. 세 명 이상 몰려다니면은 살인자가 아무것도 못해요. 한 판당 범인 몇 명이에요? 보통 두 명으로 하는데 제가 일부러 세 명으로 좀 늘려봤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이 하시는 게스트분들이 다 너무 착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범인이 되게 불리한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세 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밸런스 한번 보고 의외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치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두 명으로 다시 줄일 거예요. 난 너희들이 너무 착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와 진짜 서운해져. 진짜 미쳤나 봐. 게임을 시작하면은 일단 마이크를 꺼야 됩니다. 마이크를 끄고 회의가 열리면 그때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그리고 회의가 다시 종료되면은 임무하러 가면서 동시에 마이크를 다시 끄셔야 되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 바로 마이크를 꺼야 돼요. 갑시다. 네 가자. 마이크 끄나요? 끄라고 임마. 나 뭐야? 아, 생존자구나. 야, 어떻게 범인이 3명인데 한 명이 안 죽냐? 역시 다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마음이 너무 아픈가 봐. 뭐야? 2명이나 죽었어? 뭐야? 짰어! 진정! 진정!
자, 이렇게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하양발씨입니다. 저기 스피커폰 보이죠? 이게 맨 처음 발견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회의를 열었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리고 발언권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어느 위치에 있었나를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나는 오른쪽 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상부 엔진에 기름 넣고 하부 엔진에 다 넣고 나서 올라가는데 떴어요. 관리실인가 거기서 카드 긁고 있는데 떴어요. 저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저 엔진 켜고 쓰레기 버리고 전기실까지 제가 다 했어요. 전기실 해결하고 식당 쪽에 있었어요. 어디지? 그 치료실 같은 곳에서 미션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전 큐티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다고님을 마주치긴 했는데 큐티님이 있던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는 했어요. 거기서 마주친 건 다고님밖에 없었다. 이건 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자, 일단 매드헤터 무기고 쪽에서 데이터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플레임님이랑 같이 있었죠. 자, 이제 오메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각자 클릭을 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누구를 보내버릴지 잘 모르면 그냥 왼쪽 아래에 있는 스킵 보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하영발님의 말을 믿어보겠어요. 저도요. 자고님 수상합니다. 정황상 큐티님을 발견 못하고 올라오신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히 큐티씨 를 죽여? 나 진짜 아니야. 나 억울해. 어디 한번 보자고. 죄송합니다. 와! 아니었어. 대박.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Later. 다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어? 야, 하양발이 범인이야. 아니, 이 무서운 사람들이네.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게임님 한 사람밖에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나 지금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게임님 죄송해요. 플레임님 한 명 죽이니까 갑자기 끝났네. 아, 이게 생존 인원이 범죄자보다 적어지면 바로 게임이 끝나요. 다들 한 명씩 잘 죽이고 있었던 거야. 야, 이건 안 되겠다. 2명으로 줄입시다. 2명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2명으로. 하양발님 무슨 바람이야. 첫판은 이제 입고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첫판. 너무한 거 아니야? 보통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뜨거든? 와, 근데 저 사람은 바로 시체를 눌러서 회의를 열고 다고니를 정치를 해서 몰아간 다음에 다 죽이고. 와, 안 되겠다. 내 선량한 눈빛을 봐놓고도 당신들은. 네, 솔직히 그것도 능력이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이에요. 이때를 노렸어. 뭐요? 어, 왜 나한테 와? 오지 마. 무서워. 저리가. 쟤 왜 저래? 왜 나 따라와? 아! 아, 나 죽은 줄 알았어. 와! 아트씨가 죽었고 네. 휴미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남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큐어티씨가 계속 저를 따라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다가 다고니를 만났는데 갑자기 딱 공지가 떠서 다고니가 나 죽인 줄 알았어요. 다음. 제가 이제 전기실 쪽에 와서 봤거든요. 남쪽. 아래쪽 가운데 시체 있어가지고 바로 신고했거든요. 지금 의무실에서 일단은 불려오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의무실에 오기 전에 휴미님이 아트님 발견했다는 곳 위쪽을 해서 이제 했거든요. 야. 근데 그때 님호님이 중앙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봤습니다. 진짜로. 야, 그거 알아? 이제 너 아무도 안 믿어. 진짜 설명해요. 진짜 설명하다고요? 일단 림뽐님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림뽐님을 또 쫓아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림뽐님은 아니었고 그 뒤로는 길 잃어가지고 지도 보다가 갔는데 회의 열려서. 전 일단 플레임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플레임님을 쫓아다니는 큐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님이 범인 아니야? 이거 나랑 플레임님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다가 두 분 딴 데로 가길래 저는 거기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저는 선량한 시민이어서 죽기 싫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임님이 제일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계속 따라다녔더니 뭔가 거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전기 선 연결하는 거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큐티님이랑 한 분은 못 봤어요. 근데 그 구석탱이에서 둘이서 뭔가 아마 이상한 소곤소곤 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일도 안 하고 있었어. 환청이야 그거. 아, 아니야. 그래, 내가 왜 일 안 하지 하면서 내가 연결했거든. 그 힐링
깊은 곳에서 기름 만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쪽에 힐리님 말고서도 한 분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명은 아닌데. 나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때 플레임이랑 큐티님이랑 한 명 더 있어. 다곤인가? 그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운석 맞추는 거 그거 하고 아래 내려가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어. 시간! 시간! 아 잠깐만요! 석이요! 잘가! 저 선량하단 말이에요! 마이크 꺼! 안 돼! 쓰레기는 과연... 미안하다. 아 근데 하양발 너무... 전판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 일단 죽여야 돼 쟤는. 너무 무서운 나이야. 맘마메야. 힐린이 범인인가 봐. 힐린이 범인인가 봐. 힐린이 범인인가 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죽어요! 얘 사람 죽어요! 다곤이랑 붙어 있어야겠다. 다곤이는 왠지 아닐 것 같아. 다곤이는 내가 미안해. 아까 몰아 죽여가지고. 다곤아, 뭐해? 바이바이. 일단 할 일부터 합시다. 어? 와, 뭐야! 큐트님이 아니었어? 귀농왕씨 누구 시체를 발견하셨습니까? 큐트님, CCTV 앞에서 죽어있었어.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남쪽에서 임무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다니길래 저리 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귀농왕, 레드헤터?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이 있었는데. 다음. 저는 식당에 있었어요. 방금 전기 고치고 이제 식당 쪽에 사람 많길래 그쪽 합류하고 있었어요. 플레임님한테 좀 여쭤봐도 돼요? 아, 저 아까 또 죽기 좀 무서워가지고 플레임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저를 뭔가 따돌리는 느낌 들어가지고 어?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따돌려? 아니 저 분명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나 따돌리던데? 나 그래서 두 분이 그건 줄 알고 나 겁먹어서 도망간 거 알아요? 나 열심히 따라가는데 갑자기 방향 틀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와 이거 연기면 진짜 소름이다. 진짜 나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임포스터가 힐린 씨였습니다 딱 나오면 나 여기서 그냥 바로 탈 줄 알 거야. 이 사람들이랑 못 하겠어 게임. 아니 제가 왜 임포스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계셨어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식당에 있었어요. 일단은 플레임님의 열렬한 스토커였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일단은 힐린님이 좀 의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가 나한테 쫓아오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데 사실 귀농왕님보다 제가 먼저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힐리님이 온 방향이 그쪽 방향이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 아니 그게 제가 맵에 미숙해가지고 잘 몰라서 헤맨 거는 맞는데요. 그 혹시 매드헤터님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혼자 다니시길래 무서워가지고 제가 피했거든요. 일단 둘 중 한 명인 것 같아. 나는 매드헤터님. 매드헤터님 봤어 나는. 따라다니는 거. 아, 한번 보자. 야,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게임인지 한번 보자. 어떨까? 와! 아이씨, 아 내가 다 죽였는데 아깝다. 와, 진짜 소름 끼쳐. 진짜 미쳤나 봐. 야,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됐어, 이게. 무서워, 진짜. 난 다 했어. 아니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돌아다녀 봅시다. 시체가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뭐예요? 자, 방금 뭐야? 한 거는 비상 소집입니다. 식당 가장 커다란 테이블 중앙에 있던 버튼을 누르면은 긴급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켰습니다. 일단 전 미션을 다 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 아, 저 소름 끼쳐가지고. 일단 매드헤터는 난 이번 판은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플레임이랑 매드헤터님 확실히 아니야. 그 흐맨님은 저랑 같이 있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림뽐님이 같이 있었는데 저랑 두리번두리번 거리시면서 각을 보셨는지. 아니 저는 다군이 같이 있어가지고 다군이 임포스터 아닌 것 같다 할라 했는데 이렇게 놀리신다고요? 일단 비상소집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림뽐씨 필이 있어요. 저도 느낌. 나도 살짝. 림뽐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를 내가 봤는데 이렇게 딱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면서 비상소집 한 거거든?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투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투표를 했네요?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 이대로 게임이 끝날지. 과연 이 우주 쓰레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빨리 일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왜 죽었냐면요, 여러분. 필수로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임포스터가 조작할 수 있거든요. 너네는 이 미션을 강제로 해야 돼. 일정 시간 이내로. 그렇게 못하면은 전멸이에요, 전멸. 자, 그러면은 회의 시간을 좀 늘려볼게요. 이게 막 길지가 않아가지고. 자, 연습 게임을 원래 세 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할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상금을 위한 여러분들의 서바이벌이 시작되는데, 제가 임포스터!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열어봐. 스킵 스킵 눌러. 야! 아! 근데 매드워터님이 갑자기 키팀을 등리는 거예요. 저분이에요. 7월 정산 다 걸 수 있어요. 아니 뭐 걸고 그런 거 됩니까 이거? 레이테어. 내가 범인이야! 뭐 봐봐요! 저는 다고님 제 7월 정산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다고님이세요. 어? 7월 정산! 야 회식이다! 유령이어도 임무는 끝내셔야 됩니다. 죽으셔도 임무는 다 하셔야 돼요. 네. 아 이거 내가 말을 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던 건가? 이번 판 그럼 점수 무효로 할까? 이겼다. 자, 아트 씨랑 매드헤터 씨한테 지금 살짝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판 무효로 처리해도 될까요, 혹시? 룰을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임무를 끝냈으면은 게임이 끝났는데 임무를 아직도 안 끝낸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 실리님 7월 정산으로 같이 회식하시죠. 아, 좋습니다. 진짜 기밀린 없는 기밀린 정산으로 밥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안 되지. 이 게임 다 끝나면은 제가 단톡방 팔게요. 뒤풀이 갑시다. 자, 그리고 죽은 사람들 죽은 자 방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 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서 약간 지루하더라고. 회의가 열리면 방을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죽은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얘기 나누자고. 죽는 순간에 내려가면 안 되고, 바로 내려가지 말고 확정됐을 때 내려가는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회의 시작하면 망자들 우르르 올라오는 거. 이번 판부터 진짜 제대로 점수 갑시다. 네. 점수 제도에 대해 해서 명확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임포스터는 죽든 살든 이기면 일단 3점이고 생존자는 승리했을 때 죽어 있으면은 1점, 살아 있으면 2점. 갑시다. 죽으면은 이따가 죽은 자들 방에서 봐요, 여러분. 난 왜 임포스터가 안 걸려? 너 거기서 뭐해? 아, 다 수상해. 일단 림폼은 아니야. 미션을 정말 성실히 하고 있다고. 어? 와, 벌써 우와, 죽었어? 빠르다. 자, 휴미 씨가 죽었고, 김일린 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닉네임이 많이 바뀌었네요. 무서워서요. 자, 힐린 씨부터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식당에서 업로드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관리실에서 업로드를 했는데, 아마 림폼님인가? 림폼님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내려가서 저도 임무하러 가는데 휴미님이 죽어 있더라고요. 오른쪽 위에서 임무를 끝내고 그 다음 가까운 데가 관리실 쪽이어가지고서 그쪽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힐리님 마주쳤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루트는 딱 벽 타고서 관리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휴미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휴미님 시체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궁금해요. 통신실일 거예요. 저는 내려오고 있었고 림봄님이 올라가고 있었고. 네. 전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네. 오른쪽에서 미션을 주구장창 하고 있었는데 매드헤터 씨가 계속 옆에서 저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미션을 잠깐 피크했었다가 미션 다 끝내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매드헤터 씨도 같이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죽이진 않아서 저랑 매드헤터 씨랑 단둘이 있었거든. 저도 봤어요. 그리고 매드헤터 씨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수상한데 뭔가 단서가 딱히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왼쪽에서 미션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곤님이 중앙 창고 쪽으로 가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도곤.
저 전기실 고치다가 아트님 만나서 아트님이랑 가다가 그거 이거 떠가지고 저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방에서 미션 하러 들어갔다가 다고님을 만나서 밑으로 같이 내려오다가 떴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미션 위주로 하자 그래가지고 산소 저거 뭐 그쪽으로 가서 자꾸 플레임님 마주치더라고요. 그 뭐 다운로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옆에 귀농왕님이 먼저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운로드 하는데 화면이 안 나가지길래 이거 옆에 귀농왕님 계신데 나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게 뜨더라고. 사람이 죽었다고. 일단 매드헤터님이랑 플레임님은 둘이 많이 마주쳤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죽일 수 있었으면 어떻게든 죽일 기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신중하게 해서 숨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시민이든지. 저는 이제 미션을 하러 이제 3시 방향에 가서 배선을 고치고 11시 방향 쪽으로 가다가 사람들 중앙에 많이 모여있는 거 마주치고 긴급소집 땄어요. 자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얘기하자면 임포스터 장난 아니야 지금. 너무 잘 죽였어. 티가 안 나네. 어렵다. 아, 사람들 증언이 다 서로 일치하니까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레이터요. 어? 마이크 끄셔야 돼요. 매드헤터는 왜 자꾸 나 따라와. 나 미쳐버리겠네. 매드헤터는 아주 작정하고 나 따라다닐 생각인가 보다. 둘이 다니자 그래. 어? QOD 슬쩍 보는 거 봐. 어어? 어 수상해 저거. 야 매드헤터는 확실히 아니다. 어? 와 뭐야 두 명 죽었어. 어? 아니 아까 누가... 힐린씨는 저희가 조졌어요. 자 하양발 시체를 꼼시가 발견했네요. 꼼시부터 얘기합시다. 왼쪽 아래에 있는 원자로인가 거기 있는 데에서 시체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한 분이 올라가는 거를 마주쳤는데 색깔을 못 봤어요. 저는 매드헤터 씨랑 계속 붙어다녔습니다. 아 얘가 아예 그냥 나랑 계속 붙어다니려고 작정을 했구나 해서 저 일 끝나고 제가 매드헤터 씨를 계속 쫓아다녔는데 매드헤터 씨가 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매드헤터는 확실히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붙어있던 사이에 큐티씨가 구석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어 이러고. 거기 일을 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구석에서 날 쳐다보다가 나를 죽이려는 듯이 다가왔는데 내 바로 옆에 매드헤터가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아 그건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제가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채팅창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멀리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원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림뽐님이 올라오셨거든요. 그 길에서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저는. 일단은 의도치 않게 플레임 스토커처럼 플레임이 씌어졌는데 미션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완전 미션만 하고 다녔거든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플레임님이랑 같은 화면 안에 있었어요. 일단 동의합니다. 확실히 둘 다 저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하영방님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는. 와 소름이야. 귀신이 죽였나봐. 그러니까 애초에 거쪽에 있던 사람인 거죠. 그분이 그... 누구냐는 거지 이제. 아 맞아 기억나서. 저도 하영방님을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네. 플레임님이랑 같이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을 때였나 모르겠다. 아무튼 발견하긴 했는데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더니 그게 제가 본 마지막 하영방님의 모습. 저는 하영방님을 마주친 적이 없고 초록색이랑 주황색 캐릭터 가지신 분 잠깐 마주치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뭐 더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없으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 다곤이 같아요. 내가 제 말투를 알아. 약간 수상수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 내가 계속 몰아가서 정말 미안한데 다곤아 네가 제일 수상해 지금. 왜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냐? 나 섭섭해. 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곤이 가 좀 저에게 많이 실망을 하겠지만 저는 다곤이를 찍을 거고 나머지 분들 알아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누군 누구 골랐나도 중요해. 내가 다곤이를 알지? 아 재밌네 게임. 아. A few inches later. 룰룰루. 아 되게 조용하네. 주변 아무도 없어. 어 뭐야 왜 문이 닫혀 있? 야 살려줘! 제가 비상소집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니, 10초 이상 그렇게 많이 했으면 아니 진짜 10초 뭐. 이상 계속 저 혼자였었어가지고요 되게 무서워서 바로 켰는데 아니, 나 아, 눌러봐요. 매드헤터 씨가 계속 저 따라다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 매드헤터 죽었나 하고 비상소집 했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저도 무서워 뒤지는 저. 저 물어볼 거 있는데 안 보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유령도 돼요? 네 유령도 잠글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삐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어, 일단 스킵. 어, 스킵 하겠습니다.
큐티도 아니고 매드헤터도 아니고 비노왕도 아니고 레이테어 어떡하냐? 나 이거 꼼짝없이 죽었다. 어, 불 들어왔다. 어, 깜짝이야! 그랬구나. 그랬어. 아, 플레임이랑 죽어버렸네. 조졌습니다. 아트씨가 발견을 했네요. 창고 옆에 있는 방에서 미션을 하고 나오는데 창고에 플레임님이 죽어 계셨어요. 일단 귀농왕님은 엄청 계속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많이 겹쳤어요. 어, 뭔가 죽일 타이밍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 불이 꺼졌거든요. 정돈이 돼가지고 스위치를 고치는데 그때 림뽐님이 저랑 같이 고치고 계셨거든요. 맞아, 봤어요 저.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 두 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적인 느낌? 느낌? 저도 처음에 림뽐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매드헤터님이랑 림뽐님은 확실히 봤어요. 미션이 좀 많이 겹쳤고 많이 붙어다니고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죠. 근데 저 이번 판에서 큐티님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저 의무실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거 다 나가지고. 저는 왼쪽에 원자로 위인가 퍼즐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어서 거기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계속 매드헤터님 지나가시는 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드헤터님에 일단 아닌 것 같고 저도 큐티님 잘 못 뵌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 맨 처음에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니까 스캔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하고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갇혀 있어가지고 계속 못 돌아다녀서 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돼? 자 이제 결정해 주시죠. 과연 원수를 갚아주었다. 자 시작해볼까. 그래 나다 어떡해 와 임포스터 진짜 드럽게 안 걸리네. 아 근데 나 지도 보는 게 마우스로 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탭키를 안 누르고 계속 마우스로 보게 된다. 어 오지마. 다수상해. 아! 어, 아 눌러! 나 비명 질렀어. 아이고. 어 매드헤드가 바로 왔다 야. 두 명이야? 지금 휴미 씨가 다곤이 시체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의무실에서 샘플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더 못 기다리겠어서 원자료 쪽으로 갔는데 다곤님이 죽어 있었어요. 아까 시민인 거 하시던데 그 스캔 같은 거 하시는 거 보고 아니구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죽으셨어요. 일단 저는 무기실에서 저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드헤터 씨가 들어오셔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해서 중간에 멈췄다가 지나가시는 거 보고 아 나 괜찮다 안 죽겠다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저는 큐티님이 저 안 죽이고 한번 지나간 건 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죽었으면 셋이 같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오히려 신고를 한 휴미님이 약간 좀 의심이 살짝 듭니다. 저는 오른쪽 위에서 타블렛 작업하고서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오른쪽 코너 돌고 있는데 갑자기 떴어요. 저 의무실에서 샘플 만드는 거 하고 있었는데 다곤님이 계속 저 쳐다보시다가 올라가셨는데 그때 큐트님이랑 같이 가시는 거 보긴 했었어요. 아 저는 미션하러 갔는데 농악님이 계셔가지고 CCTV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그 중간 통로는 이용을 안 했고요. 가운데 아래쪽이랑 무기실 그 식당으로만 왔다 갔다를 하는데 제가 플레임님 죽기 직전에 거의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가운데 아래쪽에서 플레임님이 가는 걸 봤는데 그러고 다시 무기실 쪽으로 돌아왔는데 힐리님이 위에 걸 만지고 계셨거든요. 닉네임이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해서 위로 살짝 봤다가 아 힐리님이구나 하는데 시체가 발견이 돼서 아마 시간상 힐리님이 다른 분들을 죽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허블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죽음을 처음을 피하자 해서 미션을 안 하고 조금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는 족족 매드헤터님이랑 힐리님이 보이길래 너무 무서워서 식당 버튼 앞에서 한 명만 다가오면 누른다 하는 마인드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로 모이게 된 거예요. 허블이 싫어서 펍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백합니다. 근데 저 하양바이님
님. 네. 아까 저하고 메디에터 님이랑 같이 다녔다고 하셨던가요? 저는 이제 식당이랑 그 아래에 있는 그 기름통 있는 그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분이 메디에터 님이랑 힐링 님 두 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같이 다녔다고는 얘기 안 한 거구나. 아, 네. 네. 그래서 뭐지? 나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하면서 뭐지 저분인가? 순간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이상입니다. 투표 진행해 주세요. 다곤아. 어, 형. 너 누구한테 죽었니? 나 네. 와, 근데 그가 말투에 변화가 없어. 지렸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너무 무서워. 어, 미션 열심히 합시다. 어, 나 잘하는구만 나. 조금만 더 하면 돼. 척척척 해내는구먼.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 귀노왕 씨가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왜 누르신 거죠? 귀노왕 씨. 할 게 있어. 일단 릴뽐님이랑 하양발님이랑 큐티님은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싶고 나머지 중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죽더라도 일이 좀 말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아하하하하.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 근데 메디에터님 이번에 죽은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 사이에 죽었네. 아무도 못 본 거네. 네. 다른 분들 발언하고 싶으신 분? 저요. 아까 전등 나갔었잖아요. 네. 제가 전기실 임무가 두 개여서 갔는데 저랑 혹시 전기실에서 마주친 분이 림뽐님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전기실 아니고 의무실 쪽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 맞아요. 그거 제가 봤어요. 누가 전기실에서... 제가 저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 이제 전기실에서 해결을 하고 나오면서 정전이 돼서 정전 해결하고 가는데 그때 네. 메데이터님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고 힐리님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전등 고치려고 제가 갔는데 휴미님이 고치셔서 아, 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휴미님은 아닌 것 같고 전 바로 뒤에 전기실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니에요. 네, 저 알리바이 얘기하려고. 어, 네, 결론은 나 아니다. 살려달라. 네, 저는 아니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자, 네, 없으면 투표 진행해주시고. 아, 이번 판인데 왠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 누구한테 죽었어? 와, 지렸다. 진짜 지렸다. 소름 끼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Later.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귀노왕님이 긴급 소집해가지고 나 저거 됐잖아. 시체 증발했잖아. 저 자 비상 소집 힐린 씨가 하셨고 시체를 발견하진 않았습니다. 힐린 씨 얘기해 주세요. 일단 휴미님 무기고 밑에 왼쪽 그쪽에서 죽은 거를 보고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제가 무기고 쪽 내려갈 때 큐어티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휴미님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니까 같이 내려갔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항해실을 복도에 있는 그걸 고치고 휴미님은 큐어티님이랑 같은 휴미님이 죽으신 그 공간에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혹시 휴미님이 죽었으면 큐어티님이다 싶어가지고 살짝 봤는데 휴미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 큐어티님이다 해가지고 바로 비상소집 눌렀어요. 저는 진짜 길을 몰라가지고 계속 저 멈춰있는 거 보신 분들 있어요? 제가 원자로에 가려고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모릅니다. 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 거기, 아까 보셨잖아요. 저 거기 안 들어갔어요. 네, 저도 봤는데 저 거기 안 들어가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 복도에서 저 기다리고 있어서 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효미님이 식당에 있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 따라갔는데 길을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계속 지도를 본 거예요. 올라가려고. 아니 안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휴미님 있는 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아니 아니 위로 바로 올라갔어요. 무서우신 분이네? 네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위험한데 너무 어렵다.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었어요. 맞네. 와. 제가 맞잖아요.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역시. 와 무섭다. 내가 감정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중립을 지켜야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휴미님 누구한테 죽으셨어요? 저 큐티님이요. 뭐야 혼자 다 죽이고 다녀? 큐티가 다 죽였어. 다들 초기 좋으셔. 나 또 왜? 싫어 싫어요. 이런 미션 싫어요. 이거 싫어요. 큐티씨가 말을 하는데 감정의 변화가 없어서 되게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큐티님 믿었는데 진짜.
아트님? 아트님이 죽으셨네. 일단 아트님을 그 모니터링하는데 복도에서 죽어 계셨고요. 제가 그쪽 방면으로 오셨던 거는 귀농왕님 봤었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식당에서 무서워가지고 하양발님이랑 누를 수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네. 계속 겁먹어서 있다가 저희 방 시청자들이 막 미션 안 하냐고 뭐라 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어 계시더라고요. 귀농왕님 왜 거기서 나오셨어요? 아니고 그냥 거의 중앙에만 있었는데 저 보지도 못했는데. 아, 무슨 소리세요? 왼쪽에서 오셨잖아요. 테이블 왼쪽? 거기 모니터링 거기 아무것도 왼쪽이요. 없었잖아요. 그 아트님 시체를 봤다고요? 힐리님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트님이 죽어 계셨어요. 제가 그 모니터링 하러 간 건데. 왼쪽에서 왔으니까 손은 네. 아니죠. 아트님은 아래쪽에서 죽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셔서 왼쪽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경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죽은 애는 가운데 그 해가지고 림뽀님이랑 하양발님이 힐리님 잡아주세요. 그러면. 왜 저기요? 제가 전등이 고장났을 때부터 귀농왕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농왕님이 이제 중앙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저도 이제 버튼 가까이 오면 버튼 누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힐리님이 같이 계시다가 3명 이상 모였으면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다녔거든요. 가능성은 전 두 개라고 봐요. 힐리님이 죽여놓고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는 상태에 있던 림뽀님께서 죽이고 우리가 발견한 거다. 저는 그러면 하양발님 믿고 귀농왕님이 아니라고 하면 전 림뽀님인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냐? 림뽀님도 근데 전 좀 많이 마주쳤어요. 아, 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많이 마주치고 네. 저도 하양발님 근처에 돌아다니고 그치? 있긴 했는데 저는 임무가 다 끝나가지고서 CCTV실 한번 봤다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한 바퀴 돌고서 이제 중앙에 왔는데 하양발님하고 귀농왕님 있는 거 봤거든요. 제가 힐리님을 이번 판 시작하면서 초반에 봤다가 그 뒤로는 이제 귀농왕님하고 하양발님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닌 게 아까 하양발님이랑 되게 저랑 많이 마주쳤거든요. 그쵸 하양발님?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양발님처럼 무서워서 그냥 언제라도 버튼 누르려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귀농왕님께서 왼쪽에서 오신 거를 저는 그냥 봤고 그래서 전 그냥 그것만 얘기한 건데 근데 하양발님께서 귀농왕님이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림뽀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림뽀님 투표했어요. 근데 힐림님이랑 마주쳤던 데가 어디였지? 왼쪽에 CCTV실 근처였나? 그쪽에서 한번 뵈고서는 같아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아예 이번에 일단은 네. 잠깐만 나 도망가. 와 이게 이렇게 꼬이네. 도망가요? 어? 와 야 진짜 잘한다. A few inches later. 어, 소름 끼치는 사람 왔다. 소름 끼치는 사람 큐티. 왜요? 왜요? 당신이 이 인구의 절반을 죽였어. 저 시작하고서 큐티님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랬는데. 인구의 소름이 끼쳐가지고 말이야. 아 무섭다. 아니에요. 바로 청소하고 가시던데. 어 근데 이게 또 잘 비벼지네. 어 뭐야? 아 오키 오키 오키. 마지막 하나. 어, 아 놀라 어, 어, 나 비명 질렀어. 나 진짜 방심하지 말라고 나 침도 뱉는 사람. 와 그새 죽였어. 와 뭐야 어쌔신이야 뭐야. 와 바로 날아가는 거 봐. 와 와 소름. 어디로 갔어? 나 진짜 하양발님 믿었어요. 저도 힐리님 믿었어요. 계속 지켜봤는데 힐린 씨가 진짜 추리를 잘해요. 맞아. 그러니까 임포스터가 되면 일단 힐린 씨를 죽이고 보자 우리.